퇴근 안 하세요? 생각할 게좀 있어서. 이번에 들어온 신규 광고주 목록이랑 촬영권 드립니다. PT 없이? 예, 네, 우원그룹 물량들이랑 우원 회장님 추천으로 들어온 것들. 그래. 이 건들까지 하면 6, 70%까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매출 50% 상승 기준으로. 잘 됐네.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? 그냥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건가? 네? 네 말대로 내가 너무 감당 못해 사고만 치는 건가 싶어서. 왜? 처음이라서 상무님이 일 앞에서 주저하시는 모습. 넌 내가 사람도 아닌 줄 아니. 기억나세요? 저 대행사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했을 때 상무님이 하셨던 말. 차장님, 저 힘들어서 대행사 못 다닐 것 같아요. 너네 집 부자니? 네? 아니죠. 그럼 너 바보야? 힘드니까 월급 주지. 편하고 재밌으면 돈 받으면서 회사 다니겠어? 놀이공원처럼 돈 내고 다니지. 일이 힘들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야지. 왜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리를 해? 그럼 차장님도 힘드세요? 넌 내가 사람도 아닌 줄 아니. 그게 되게 힘이 됐는데. 아, 과인도 힘들구나. 그러면 내가 힘든 건 당연하다. 그렇다면 회사 계속 다니자. 별게 다 힘이 된다. 이게 뭐야? 힘드신 것 같아서 월급 올려드렸습니다. 며칠 쉬다 가시겠어요? 해야지. 지금 쉬다간 영원히 쉬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.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하시죠. 그래. 월급 올려줬으니까 일해야지. 준비해 놓겠습니다. 오늘은 참 받기 싫은 전화다.